자, 오피셜 시톡 오늘 또 함께 하실 분 SC 글로벌 센터 김성규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루나나 테라 쪽 이제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큰 고민 이상의 지금 큰 충격일 텐데요. 지금은 조금 반등세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인베이스 쪽은 어떤지, 또 국내 거래소는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네. 코인베이스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비트코인 같은 게 지금 한 31,000달러대를 회복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충격이 좀 커가지고 생각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있었던 그 테라와 루나의 대폭락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그 이외에 다른 연동돼 있던 알트코인들, 즉 대체 암호화폐들이 어느 정도 일제히 반등을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 테라의 시총 자체가 일단은 크진 않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는 충격을 어느 정도는 좀 소화를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위험 자산이라는 것이 최악의 경우 다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사실 갖고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그런 상상은 누구나 잘 하지 않고 수익률 생각하면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거의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슈가 또다시 이제 시각이 가는 쪽이 테라의 그 4조 비트코인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런 쪽이 지금 더 또 관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서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이제 테라폼 랩스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이 이체라든가 각종 거래 명세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사태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 해가지고서 굉장히 대규모의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이 테라와 루나를 뒤로 좀 받쳐줬던 그런 어떤 담보물로 암호화폐를 썼던 그런 경우가 나온 거죠. 그런 네.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그 루나 파운데이션에 보유하고 있던 코인이 두 곳에 있었는데 그래서 두 곳에다가 일단 이체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진 거죠. 이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은 일단은 그 블록체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이게 모든 이력이 다 남게 돼 있는데 네, 네. 이 이력 자체가 날아갔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암호화폐 특히 이제 보안에 관련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그 디파이 코인들이 지금 즉 디파이라 그러면 이제 탈중앙금융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이것들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특히나 그 해그제로 해가지고서 돌아갔던 게 이 테라하고 루나 이 두 개가 연동이 돼 있었는데 네. 이게 이 테라가 자꾸 그 페그가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루나가 무한대로 자꾸 발행이 되다 보니까 이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을 한 것이 네.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지금 사태를 그 루나 권정 대표가 뭐 예견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인터뷰에서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게 그 인터넷 그 매체였던 체스닷컴이라는 네. 데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최초로 거의 나가는 그런 그 가상화폐지 않습니까? 네. 암호화폐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걸 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테라폼 랩스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권도영 CEO가 뭐라 그랬냐면 아무래도 이 그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 코인의 95% 정도는 아마 죽고 즉 쉽게 해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일단 그렇게 예상한 거죠. 그만큼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돈이 엄청나게 유동성이 돌고 있고 또 그만큼 치킨게임으로 돌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한 건데 네. 문제는 이 당시에 그래도 나는 그럴 리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테라와 루나를 일단 발행하고 있는데 두 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걸 어느 정도는 뭐 따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지금 이렇게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테라가의 패깅이 갑자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테라와 그 달라는 거 1:1 비율로 지금 패깅이 돼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죠. 거의 고정 환율이었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확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따라가지고서 루나가 대규모로 발행이 되기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인해가지고 루나의 가치가 폭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이게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테라도 같이 덩달아 떨어지고 이래서 이것들이 서로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뭐라고 이 블룸버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데스 스파이럴이라 그래가지고 죽음의 소용돌이라 그랬죠. 네. 그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된 겁니다. 네. 자, 지금 앞서 그 치킨게임 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비트코인 열풍 때 그 투자 은행들 또 헤지 펀드들 가상화폐 투자에 나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헤지 펀드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런 지금 사태까지 예측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뭐 어느 정도는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그 이슈가 과연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면 외부에서 누군가가 과연 이제 자금을 가지고선 어떤 개입을 했느냐에 대한 것이 과연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라든가 다른 이런 그 코인 거래소의 특성상 이 누가 무엇을 했는지 창구 분석 자체가 안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가상화폐라는 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 네. 경로가 다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 그런 뭐 그 본만 마련된다면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태 참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찍혀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그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IT의 정통에 있는 어떤 보안 전문을 하는 어떤 해커들의 움직임에 의한 것이다. 아니면은 이거를 가지고서는 또 다른 어떤 세력이 개입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단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이 만능이 아니다라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탈금융, 탈중앙금융, 즉 디파이라는 것이 이제는 당분간은 그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이쪽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많은 분들이 2030 세대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뭐 스테이블 코인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증시 투자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저희 시장 프로그램 많이 보시다 보니까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좀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 조금 짚고 가면 좋겠어요.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얘기해서 암호화폐가 그냥 전자상으로 어떤 코딩으로만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실물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돌아갔던 것이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였단 말이죠. 네. 그랬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가지고 야 이건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담보를 어느 정도 뭐 달러면 달러, 유로면 유로 아니면은 뭐 현물이면 어떤 현물 같은 거를 보칙액에서 담보물을 갈아 넣고서는 이거에 대해서 비율을 맞추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코인 거래소에다 유통을 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코인들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그 지금은 달러 강세 기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이 투자 방법이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이제 달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달러가 갈수록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당분간 그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QT가 진행됨에 따라서 더욱더 강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강달러는 더 강해진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기존에 그 제로금리 시절에 하던 이런 투자들이 더 이상은 재미를 못 보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제는 그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는 전자상거래 혹은 이제 디지털 화폐를 통해 가지고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전체적으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화폐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결국은 깨졌다는 게 첫 번째 그렇죠. 의미가 네, 그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정말로 담보를 할 수 있는 것들, 즉 실물로 중앙은행이 어떠한 담보를 가지고서는 든든하게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발행하는 어떤 것들은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품권의 개념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상품권을 가지고서는 이거는 정말로 제대로 투자라는 걸 얘기할 수 없는 오히려 투기성이 짙다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미 지금 글로벌 증시에 루나 테라의 후폭풍이 나타났었고요. 지금 좀 진정 기미가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좀 펼쳐질까요? 해외 지금, 증시는 어떻고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그 충격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민간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그런 이 SEC라든가 이런 데도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금감이라든가 그 아니면 이제 증권위원회 아니면 이제 금융위가 동향점검은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답을 줄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이거는 민간인들끼리 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조그만 시장에서 뭔가를 하다가 이 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날아간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금융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민사적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관련 가상화폐 관련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같이 이렇게 좀
큰 문제가 일어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좀 발효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안이라든가 어떤 담보에 대한 그 설정이 잡혀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것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법들 지금 얘기 들으니까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던데요. 네.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2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탁결제원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해서 디지털 화폐, 즉 암호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급준비율에 맞는 얼마 정도의 담보를 무조건 그것도 현물로 가지고 있어라. 이거를 가상화폐로는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즉 이 테라라든가 루나가 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상호 그 보증 담보로 보증을 썼던 거에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다 추가로 담보로 들어갔던 건데, 문제는 이 담보했던 비트코인도 날아가고 그다음에 이 거래도 굉장히 지금 교란을 받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테라폼 랩스가 거래 정지를 시켜가지고 그 여기에 대한 각종 그 보안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거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거기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냥 마무리한 차원에서요. 이 이슈에 대해서 정부께서는 그러면 당분간 좀 침체 불가피하다 쪽인가요? 아니면 좀 악재가 또 살짝 사라졌으니까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답니까? 뭐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위주로 보신다면?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약간은 그 일단 시총이 작은 그런 그 코인이 잠깐 터졌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이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번에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큰 그 규제를 많이 받을 거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탈중앙금융이라는 것이 연준이라든가 한국은행하고 각 국가에 있는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가 그렇죠. 않은 물건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족쇄를 채우기 위한 각종 그 움직임들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